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00일 프로젝트 37번째 이야기 쉽게 기도하라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저 아이처럼 무작정 믿어야 합니다. 어떤 집에 보일러 수리비로 200달러가 청구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고장의 원인을 묻자 수리공은 볼트 하나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겨우 볼트 하나에 200달러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주인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리공이 대꾸했죠. 나는 볼트 값으로 5센트를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199달러 95센트는 고장난 부분을 찾는 데 들인 비용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보일러 기술자 이상으로 당신 신체 모든 기관의 이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기술자를 데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마지막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건강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그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실감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애써 기도하지는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저 마음을 편안하고 느긋하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